8시 강동희 강동희 7 왼쪽 귀쪽 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김병철씨 이동희씨 이순재 선생님 박보사씨 정혜성씨 순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쌉니다. 설리마마트 뭐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쌉니다. 설리마마트를 꾸며나갈지 구독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해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아, 잠깐 화장실. 예. 저 잠깐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우리 감독님 인사 말씀을 살짝 들어보도록 하죠.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한번 멋을 내고 오셨는데요. 네. 살짝 신중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리마마트 연출을 맡은 김현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그럼 우리 배우분들 인사는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감독님께 사실 궁금한 점이, 뭐, 배우학교부터 이녀공주, 뭐, 에스는 정말 다양한 이 작품들을 통해서 감각있고 개성 넘치는 연출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민이랑 설리마마트 어떻게 해서 함께하게 되셨고, 또 어떤 드라마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설리마마트는 굉장히 감동과 재미가 공존하는 그리고 비상 천혜한 코믹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작품들과 같이 하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했습니다만 어떤 드라마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드라마를 만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예능 PD 출신이다 보니까 아. 보통 드라마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이 시청자들한테 네. 어떻게 전달될지는 저도 되게 모험이고 아. 저희 TVN 자체도 이 구금 시리즈 새롭게 시작하는 모험으로서 그게 더 상당히 도전과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쌉니다. 설리마마트 이름부터가 일단 너무너무나 독특하고 정말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김명철 씨부터 네, 인사와 함께 본인이 맡은 역할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쌉니다 설리마마트에서 설리마마트 사장 정복동 역할을 연기하는 연기자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리마마트의 정장 윤석구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니요, 어떻게 아유, 그럼 연습이 안 되겠네요. 예, 저는 이 설리마마트를 포함한 EM그룹의 회장 역을 맡은 이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영구 역할 맡은 배우 박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혜선 씨. 안녕하세요. 이현상 역할 맡은 박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다.